미쳤어 이러잖아. 남자분들은 좀 어떠세요? 부럽지 뭐. 부럽지 뭐. 어. 어, 그래. 저거 싫어. 어, 진짜. 정말 너무너무 최악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도 있어요? 이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패션 브랜드 1위를 선정해봤는데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패션은 어떤 건지 또 궁금해졌어요. 예전부터 인터넷에서 떠도는 깡모자, 스키니진 이런 거는 솔직히 안 입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없지 않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사진을 보시고 너무너무 싫다 하면 10점, 0점부터 10점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몇 점이었는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시작해볼까요? 쓰시면 자, 첫 번째 일자 긴 목걸이. 저거를 은근히 싫어하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보자마자 아, 이 아이가 나의 무의식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바로 인지하게 됐어요. 디딘. 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멋을 내려고 저걸 찼으면 너무 싫다. 이니셜을 적었다. 엄마한테 물려받았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걸 찼을 경우 제가 뒤에서 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 것만 봤을 때 아, 진짜 꼴보기다 이랬다가 왼쪽을 보니까 점입 가격이 굳이 저 말 마름모까지 달았어요. 목걸이 하는 거는 괜찮으세요? 목걸이는 괜찮았는데 유난히 꼴보기가 싫으네. 저거 하고 바지. 짠. 왜 0점을 거의 10점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맞아. 저는 어. 좀 블루어하는 핏이긴 해서 바지와 입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오른쪽은 거의 지금 마동석님 나오는 거기 영화에서 장인수 씨랑 같이 떼거지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약간 반반인데 오른쪽 같은 만약에 체형을 가지신 분이라면 좀 안 입는 게 낫다. 좀 이미지화가 된 것 같아요. 클러치 하나 들고 있을 것 같고 운동 가고 산책할 때는 괜찮은데 평소에 계속 막 저런 걸 입고 다닌다? 그러면 제가 바지를 그냥 하나 사줄 것 같아요. 과하게 큰 신발. 혹시 이런 신발 실물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죠, 봤죠. 심지어 나 어울리지 좋아해. 왼쪽은 과하게 높고 오른쪽은 과하게 길고 260 사이즈를 신으면 발 사이즈가 300처럼 보이는.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 빠밤. 오. 일부러 어글리슈들을 좀 신으면 밸런스도 맞고 좀 키도 커 보이고 아담한 여자가 신었을 때 좀 귀엽다? 나 남자는 좀 약간 좀 노멀한 패션이 좋은 것 같아요. 면봉 같은 교거 패션. 안 좋은 거 지금 다 갖다 때려박은. 근데 실제로는 좀 어울리게 입으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실제로 봤을 때는 은근히 저걸 신으신 분들이 스타일리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사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괜찮았어서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체크 셔츠. 왼쪽 컬러 은근히 또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왜 많이 입지? 다 두꺼운 걸 입죠. 자켓처럼. 간절기 아우터처럼 많이 입더라고요. 너무 싫다고 하셨는데 은근히 점수가 괜찮아요. 아니 갑자기 우리 지난번 영상 체크셔츠를 허리에 두르고 그런 느낌의 체크셔츠는 저 너무 좋거든요. 지금 저 오른쪽은 특히나 너무 정핏이다. 실루엣을 잘 고르면 저 너무 괜찮아요. 저는 체크만 보고 저희 아빠 생각이 더구나 저 오른쪽에 저 꽉 잠근 셔츠는 굳이 내 남자는 안 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봐요. 인터넷에서 체크셔츠를 입는지 그런 이유를 적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맨투맨 후드 이런 건 안 꾸민 듯한 편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화이트 셔츠 이런 건 또 너무 꾸민 느낌이라서 캐주얼과 포멀의 중간에 있는 체크셔츠를 빨간색 왜 사셨었어요? 거의 머스트 아이템이었어. 바람 막기는 좋으니까 실용성으로. 그럼 바람 막이를 입어도 되는데 왜 체크셔츠를 차려입은 느낌? 좀 차려입은 느낌. 생각보다 근데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놀랍네요. 이거는 약간 번외편인데 체크셔츠에 목폴라 같이 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입나 생각을 해봤는데 중고등학교 때 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춥잖아요. 그럼 이제 목폴라를 겹쳐 입는데 이렇게 입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많이 입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요거는 혹시 어떤 거 같으세요? 왼쪽은 너무 싫은데 오른쪽은 그래도 그죠? 좀 깔끔하게 입었죠? 저 체크가 진한 게 별로인 거 같으신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고급스러운 체크는 괜찮아요. 맞아, 맞아. 그 울 소재에 맞아. 슬랙스도 딱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잖아요. 체크 셔츠라고 다 싫어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피어싱 그리고 십자가 귀걸이. 너무 싫어. 차라리 피어싱이 나을 것 같아요. 화살 표 막 무서운 거 뾰족뾰족한 거 이런 건 좀 일명 피어싱이라고 하는 거 넓혀갔잖아요. 버스 손잡이 아니야. 링 하나 스타일링을 잘 하면은 그 정도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죽 자켓. 와 이것도 갈렸다. 상반된 이런 가죽 자켓 입는 사람들은 바지도 스키니에 웨스턴 부츠 신고 오토바이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남자는 선호하는 스타일은 좀 아닙니다. 저런 숏한 가죽 자켓 말고 박시한 그런 가죽 자켓에 5cm에서 와서 그 양가죽에 되게 예쁜 그런 라이더 자켓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불호는 아니다. 저도 약간 광택감이 좀 덜 돌았으면 좋겠고 가끔씩 움직였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도만 아니면 잘 입으시는 분들 보면 멋있다고 생각이 들
느낌일 때도 많은 것 같긴 해요. 무스탕 자켓.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짠! 저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무스탕, 가죽 이런 것들은 소재를 좀 많이 따져야 되고 지금도 이거 마찬가지로 좀 숏한 느낌에 박시한 핏으로 갔으면 나쁘지 않다? 네, 그쵸 그쵸 맞아 맞아 겨울아웃터는 딱 맞는 건 입지 말아줘요 네. 발목에 이제 브랜드 뭐 로고나 저런 디테일이 들어간 양말인데요 빠밤 오 나이키든 아디다스 장목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얍실한 밴딩에 놀이터 거기 앞에 트럭 거기에서 이제 아 그렇게 따지면 이거 그러면 약간 10점인데 좀 기장감이 올라서 발목으로 올라갔는데 저런 브랜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작은 한 1년은 만난 뒤에나 허용이 됐어요. 허벅지 반 기장 코트. 이런 핏과 기장의 코트를 입으시는 분들은 카멜 컬러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소재 좀 중요한 게 모직 같은 그런 느낌? 저 왼쪽 저것처럼 후드 저한테 저거. 그리고 꼭 회색이어야 돼. 오! 생각보다. 아, 근데 이게 고민이 됐던 게 오른쪽은 괜찮아요. 그죠? 저런 게 괜찮아. 실제로 요즘 반 코트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 왼쪽에서 카라가 달리면 안 돼. 아까 빨간색 체크셔츠와 저 이게 동급으로 느껴져요. 애니콜 같은 그런 핸드폰 나오고. 진짜 옛날이었죠. 진짜. 너무 옛날이네. 맞아요. 머슬 핏 티셔츠. 이제 또 운동하신 남성분들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티셔츠. 만점 주셨는데. 처음에는 아 몸이 좋으면 괜찮지 라고 생각해서 5점을 줄까 하다가 은근 드러나는 그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나 이거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한 옷 잘 안 입거든요. 어느 정도의 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운동을 가거나 편한 룩이어야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벨트랑 슬랙스까지 차려 입었네? 편하게 입는 건 괜찮은데 붙는 거면 시선을 자꾸 얼굴로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눈 마주치고 얘기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저는 상관없다?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도 다이어트 성공해가지고 드러내고 막 크롭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그치. 남자도 저렇게 운동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맞아요. 남자분들은 좀 어떠세요? 부럽지 뭐. 부럽지 뭐. 여기가 생각보다 껴. 아 겨드랑이. 아무리 타이트할 것 같아. 그다음 크로마츠 반지. 저거 싫어. 진짜. 아니 부적 족장님이야. 난 그거 말고는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거는. 사실 예쁜 걸 잘 모르겠어요. 반지 하나나 두 개만 끼고 있는 건 어때요? 하나 두 개는. 그나마 오른쪽 사진 새끼손가락의 아래에서 두 번째 뭐 세 번째 그 정도 있죠. 저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 맞아. 저게 너무 막 볼드하고 이래서 디자인이 싫은 건지 크로마츠라는 브랜드가 주는 저런 강력함? 그런 게 싫은 건지 좀 궁금해요. 두껍기만 한 게 아니라 얇더라도 그 안에 투머치하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인하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반지 말고 목걸이는 어떤지.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저분들의 지금 저 손을 보니 옷이랑 이렇게 스트릿으로 입으셨을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는 저는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내 남자의 손에 저걸 끼워주고 싶진 않은 느낌은 있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크로마츠 브랜드를 좋아해서 반지를 사고 싶은 의향이 있고 개인적으로 저렇게 남성분들이 끼고 있으면 어디 샀어요? 물어보고 싶은 하이탑 신발. 짠. 워낙에 제가 신발을 좋아하고 하이탑이 많기 때문에 신발은 완전 호인데 저런 그 숨 막힐 것 같은 저런 조각을 그래서 저거는 좀 피해달라. 구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스타일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약간 이런 느낌의 캐주얼하게 입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런 바지만 아니면 신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샌들의 양말. 고전부터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또 약간 좀 유행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5년 전만 해도 막 상상도 못할 막 패션이 너 미쳤어 맞아. 이러잖아. 샤넬 그 예쁜 샌들에도 양말 같이 준잖아요. 그게 조금 괜찮아져 순화가 됐어.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아빠 양말 같은 거랑 정장 양말에 저렇게 신으면 정말 너무너무 최악인 것 같아요. 입었는데 저 다리 털 너무 많고 그러면 관리 안 된 발 대 양말. 관리 안 된 발이 더 싫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되게 더러운데 눈 자꾸 가는 거. 남녀 불문하고 여름이면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뒤꿈치에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 있고 뒤꿈치를 가려주는 걸 차라리 신으면 깊게 파인 부위네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인을 드러내고 싶으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좀 섹시미 같은 것도 추구를 하고 사진은 좀 그렇긴 한데 만점을 뛰어넘었어요. 만점 20점. 그냥 부위 내기
입으면 한 5점? 그래서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입으면 V 니트 같은데 너무 깊게 파인 거는 좀 최악인 것 같아요. 안에 셔츠를 입고 니트 조끼를 깊게 파인 V넥으로 입는 거 이런 건 어때요? 난 그거는 그래도 좀 잘 어우러지게 안 했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V넥보다 유넥이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모나미로 블랙 앤 화이트 코디 흰껌의 조합은 실패가 없으니까 많이들 또 입으시잖아요. 컬러 매치를 못할 바에야 실패가 없으니까 맞아. 패션 테러리스트란 소리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포인트가 이제 스니커즈를 굳이 흰색을 흡사 컴퓨터 사이클하자 검정색 스니커즈 신었으면 어땠을까. 거기다 로퍼 같은 거 신어주면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줬습니다. 너무 싫어하나 봐요. 최악의 남자 패션. 그러니까 한번 넣어봤어요. 너무 클론 같아서 싫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가요?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템 하나 있었는데 뭐요? 금팔찌 금목걸이. 왜 남자들 그 금목걸이 금팔찌 왜 그렇게 사고 싶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정도 있다. 생각 외로 젊은 분들이 많이 하세요. 건달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맞아요. 연상되는 맞아요. 거예요. 남자가 싫어하는 뭐 여자 패션에서도 뭐 얘기를 했듯이 이미지화가 된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있어요? 이러는 거 아니야? 예뻐 보인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그 컬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점수 집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패션 리스트에 있지만 너무너무 괜찮다. 1위로 하이탑 신발과 모나미룩 자유롭게 하이탑 신발 신으시고 모나미룩 자유롭게 즐기세요. 2위는 조거 카고 바지, 3위는 허벅지 반 기장의 코트, 4위는 가죽 자켓으로 따뜻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패션 3위는 머슬핏 티셔츠 양말과 샌들의 조합, 2위는 발목 양말, 1위는 피어싱 그리고 십자가 귀걸이. 절대 하지 마세요. 크로마츠 반지, 브이넥까지. 진짜 셋 다 정말 동일하게 너무 싫다. 만약에 꼬시고 싶은 여자가 있다, 반지, 피어싱, 귀걸이 제거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결과에 동의하시나요? 너무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하는 걸 여자들이 훨씬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일지도 궁금한데요. 나는 여잔데, 나는 남잔데 이게 가장 싫었다, 아니면 이거는 괜찮다 하는 게 있으시면 또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 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시고 좀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리아님, 종이비행기님 또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안녕!